피자피자의 사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달려보시죠. 스피드업. 박수디오가 잘하는 트랙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선수들에게 연습량, 숙련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다들 잘 탑니다. 유창현 선수는 이제 이 정도면은 거의 생존한다라는 분위기가 들거든요. 너무 믿었어요. 밝혔어요. 그래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선수들이 불편하게 하네요. 정말 지금부터는 좀 많이 파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. 너무 불편해요. 글로 완전 올라가면 안 돼요. 익시드까지 사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는데 회사가 좀 기울어졌지만 그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거든요.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 버리면서 그 유영 선수가 조상인이부터 했어요. 아, 조상인의 진입 기대가 되는데요. 굉장히 과감하게 승부를 거는 선수거든요. 그리고 유영 선수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 근데 뭐 상군 입장에서는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라인을 탔어야 되고요. 유영혁 기분 좋습니다. 네. 그냥 이거는 거의 고정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. 몸싸움 없이 뒤쪽에서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참 멀죠. 아, 이 유창현은 아예 뭐 네.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이 고정이고 또 날아가요? 최훈 선수가 지금 안전한 상황이었었는데 야, 이거 유영혁 쉽게 풀어나갔어요. 여유있어 유영혁은 1위로 들어왔고 강다운 김우준 유창현 선수는 7위 들어왔고 유창현까지 들어오네요. 제자리 걸음이 되겠고 유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는 8위였는데 두 번째 경기 2위 그리고 1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적 포인트 많이 쌓아갈 수 있겠습니다. 네, 유영 선수가 첫 경기에서도 사실 앞쪽 사고에 파편을 좀 맞아서 뒤쪽을 쳐줬던 거지 주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거든요.